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정기 평가 때보다 우수시설은 5.7%포인트 증가하고 최하위시설은 2.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 복지관 등 10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 A등급으로 2020년 정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 시설인 F등급으로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은 신규 평가시설이었는데요. 기존 평가시설이 신규 평가시설 대비 평균 점수가 4.7점 높았고 모든 유형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균 점수가 낮은 최초 평가 시설에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D와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